야, 나온 거야. 안녕. 오. 고마워. 안녕. 이런 필터도 있구만. 안녕, 안녕. 아, 이 안내 문자가 오면 자꾸 꺼지네. 새해 복 많이 받아요, 오빠도. 고니치와. 자, 무슨 필터로. 어우, 너무 징그러웠어, 방금. 퇴근 중이에요. 헐투쇼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. 끊긴다고? 이어폰 껴서 그런가? 이어폰, 밤에는 이어폰 껴도 되게 잘 되던데. 마지막 날이네요. 아, 효과 바꿀 때 끊겨요? 안 자고 있었다고요? 지금 4시 반인데? 핸드폰 뜨거워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. 언니 어디 가요? 집에 가요, 집에. Happy New Year. Hello. 2020년 마지막 날 기분 어떠냐고요? 그냥 평범해요. 와, 내일이 1월 1일이라니. 이 정도? Where are you going? I'm going home. 일본 지금 눈 온 서울 누나요? 몇 개 정도 왔다가 진짜 조금 오고 안 왔어요. 아연님 어제 너무 재미있었어요. 한디 라디오요. 저 매일 아연님한테만 투표했어요. 오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어떻게 제가 맨날 줘서 사초코 쿠폰도 못 받고 아메리카노 쿠폰도 못 받고. 해서 보여주시는 모습 덕에 더 팬이 됐어요.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헬로우.
눈이 오나요? 눈은 안 와요. 나 마스크 샀는데. 마스크 샀어, 마스크. 보라 색깔. 봐서요. 언니 너무 좋아요. 고마워요. 감기 조심, 감기 조심. 꽤 추워졌어요, 날씨가. 보라 보라 애니. 마스크 너무 예쁘지? 댓글은 이상하게 한국인만 읽을 수 있어요. 그거 썩는 것도 힘들었겠다. 멀긴 멀다. 목동이 멀긴 멀어. 정말. 목동이 멀고 코로나 조심하세요. 어, 핸드폰 뜨거워. 무엇을 먹습니까? 아직 저녁 메뉴는 안 정했어요. 언니 1월 1일에 땡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뭘까요? 12살인 제가 대신 연애하는 기분. 그거 근데 연애하는 노래 아닌데. 어디 가요? 집에 가요. 어, 터널. 이야. 새해 다짐 좀요. 내년에 중3인데 누나 덕담 좀 가능할까요? 중3. 내년에 중3. 고등학교 가기 전이니까.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 잘 하고. 지금 막 상황이 좋지 않아서.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아서. 그럴 순 없겠지만 열심히 놀고. 옷이 너무 두꺼운가? 누나 인기가 도그 대 캣? 저는 도그. I like dogs. 5년 전에 같이 사진 찍었어요? 오, 오. 그렇구나. 이 라이브 할 때 어디를 보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언니 마스크 어디서 사셨어요? 색이 너무 좋아요. 이거 어디 브랜드였지? 이거 여기 써있다. 뭐라고 써있어요? 이거 그 서예진님이 광고하는 방학 그 마스크 브랜드인데.
시끄럽죠, 시끄럽지. 옷을 너무 꽁꽁 싸매고 왔나봐요. 이 마스크 끼니까 또 더 답답해가지고. 전주 와봤냐고, 전주. 전주? 많이는 안 가봤던 것 같아. 생각 있냐? 나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. 나 유튜브 하는데. 있었어요. 저 싱글 조합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탕후루가 배달이 되냐고? 3개 시키면 배달 오는데. 썸툰 보고서 팬됐어요. 오, 썸툰이야. 야, 썸툰이 정말 오래전인데. 어떻게 점점 표시도가. 탕후루 배달 시켜 먹을 수 있어요. 우리 동네는 배달해주던데? 라면 먹고 싶다. 라면. 나도 라면 어제 먹었는데. 이번 자켓 사진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아. 아직 마무리할 시간은 안 됐지만. 많이 받아요.